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 오늘 신규 학살이들 리뷰를 할 건데요. 엄청나게 많이 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우선은, 네, 황금과 합태도. 이거는 뭐, 저번에 뿌렸던 건데, 이제 오늘 뿌렸잖아요. 새로. 그러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나마 제가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성능 어떤 건지. 아이고, CY빈이! 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윙크 윙크 윙크. 자, 황금 거합 태도는 일반 거합 태도에 데미지가 50% 증가해요. 뭐 일단 기계 뭐 그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뒤 앞 XC를 쓰면은 20초간 30초간 기력이 무한입니다. 절대로 기력이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바퀴 C, 반바퀴 X를 전부 다 ZX, ZC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XC 상태에서는 DCX 모기 반향전환, CCC 모기 반향전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필살기 데미지가 많이 세졌습니다. 끝. 공방 왔습니다. 자, 손손 대지 마시고요. 알아서 주니까. 그 다음에 자, 펠리르의 토치. 이거는 이제 한때 개댐프들 진짜 상작세 지랄의 끝을 보여주던 첫 번째 주자였죠. 펠리르의 토치. 살라멘더의 뿔을 얼음 버전으로 만들었지만 무한 콤보의 시초였죠. 상자 무한 콤보. 딴거 필요 없습니다. 이 ZX 기술이 무한이었어요. 가드 불가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쓰면 무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ZX 딜레이가 생겨서 무콤 못하고요. 가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ZC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향전환이 되는데요.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반향전환이 이렇게 하고, 아니 어떻게 했더라 옛날에 이거? 이것도 옛날 무쿵 있었는데. 갑을 아니야 ZX 하고, 아이씨 하고, 난 내기야 난 내. 그리고 대시 필살기. 대피에 꾹 누르면 나가고요. 마지막 타격은 가불입니다. 그리고 필살기. 이건 가불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가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점프 가불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지금은 쓸 가치가 없어요. 뭐 그나마 쓰겠다 하면 뭐 살라멘더의 뿔 얼음 버전 그 정도 생각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게 보그의 끼나사죠. 두 번째. 펠르리의 토치가 너무 무컴이 사기라서 아케인 리버스, 그 당시 최강 학살이었던 아케인, 뭐 실버비엔드 이런 각종 학살을 다 잡았는데 결국에 토치가 하약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게 바로 펠르리의 토치와 똑같은 성능을 가진 천왕성의 인형이 나왔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뿌띠? 아니 똑같아요. 그냥 펠르리의 토치 똑같은 버전. 그냥 ZX만 쓴 무컴이요. 가불의 유도예요. 얼음 끝날 때 쓰면은 100% 확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1주에서 2주 정도 천왕성 인형을 한 몇십만 원, 50만 원 질러서 못 뽑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왕성이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의 천왕성이 인형이 된 거예요. 얼어붙은 다음에 얼어붙는 거, 네, 기상무적 이제 좀 길어져 가지고 무컴 안 되고요. 유도 성능 감소. 그래서 무컴 절대 안 돼요. 지금 무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뭐 이런상 무컴이겠죠. 아무튼 뭐 ZX 했고요. 필살기는 데미지 좀 셉니다. 그리고 점필은 추가 탄안 되지만 얼리기 판정. 그리고 대필은 얼리기. 이것도 약간 이론상 무쿰이에요. 보시면은 맞기 해볼게요. 1타 맞춘다 맞기 해볼게요. 아니 하지 말고. 아니 풀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상 무쿰이에요 이것도. 네, 이런 식으로, 네, 천왕성 인형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공부하셨을 때만 쓰긴 쓰겠다만, 진짜 그 당시에 심각하긴 했어요. 아니, 몇십만 원 주고, 무쿰왕세 뽑았는데, 그거 하향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학세를 몇십만 원 주고 또 뽑게 만들었어. 근데 그것도 또 하향이야. 그리고 나서 몇달 뒤, 니드 오브 출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접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냥 지멋대로, 그냥 족대로 개선하는 네, 밸런스 패치였기 때문에 심각했어요. 그거를 다시 뿌렸습니다. 앞으로 뭐 스스골도 뿌릴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구요. 자, 배틀 블룬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말하면은
그냥 가발입니다, 가발. 짧게 짧게 보여드릴게요. 900원짜리 상자에서 얻을 수 있구요. 그냥 가발! ZC ZX 그리고 XX 그냥 디자인은 이쁩니다. 그리고 점프 X 안 변하고요. 점필 그리고 뭐야 뒤에 공격도 있어요? 없는데요? 그리고 필살기 당연히 필은 가불이에요. 가불처럼 생겼으니까요. 아마 끝자락에 걸리면 이렇게 이렇게 걸리네요. 네, 끝. 아 후방 공격 맞으면 일정 확률로 자동 반격된다고요? 그냥 900원짜리 악살입니다. 해봐. 흐댕아 글레이시아 대 스스골 뭐가 더 좋나? 글레이시아 써봐야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황금 칠지도 이거는 이제 빠거가 나오자마자 뽑았거든요. 그니까 걔는 칠지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오자마자 뽑았는데 그분의 말로는 존나 실망이래요. 자 칠지도 다른 게 뭐냐? 스스골 말고 그 비행기 ZC가 좋겠다. ZC가 밀어치기 판자이고요. 점필 기소모가 절반 정도 감소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대시필이 밀어치기 판정.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점필 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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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얼어요. 이 3탄은 안 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점필 ZX ZX ZC. 오케이. 그리고 필살기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대충 맞는 게 뭐냐면은 필살기 깔면은 초록색 돼요. 야, 하다못해 이거라도 황금색 해줬으면 이뻤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 ZC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자라애들은 이거 어떻게 하냐. 점필 ZX ZX 아이고 점필 ZX ZX 점필. 그러니까 이 ZC로 피니시하는 것보다 대시엑스로 이렇게 역대시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히 메리트 없나 쓰였습니다. 구경은 상대식은 별로예요. 그냥 딱 원형에서 쓰기 좋은 거 그냥 계승 악세 정도. 그리고 자 오늘 나온 악세리드 이제 보여드릴게요. 에코 마스크부터 보여드리면 되겠죠? 오케이. 네 악세 이름 에코 마스크 오늘 이거는 한번 봤을 거예요. 상당히 좀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특수 능력이 뭐냐? 채팅창에 로마 문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기술을 씁니다. 최대 3타까지 맞출 수 있고요. 문자 사이에 공백을 넣으면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화되네. 복제하려는데 리더렉션 풀 방법이 없던 내일이나 오늘 안에 되면 풀이겠덩 죄송하덩.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크로는 특수능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술 보여드릴게요. ZC 손가락으로 권총 모양으로 빵을 내어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번지력 개쩝니다. 그리고 ZX 뿜. 제트시 콤보도 되고요. 그리고 대필 스매쉬. 그리고 점필 잽 뭐야 이거 잘못 적었네요. 잽 맞나? 잽 아닌데? 잽 맞나? 맞네요. ZF 맞네요. Z구나. 이상한데? 이거 사비야 뭐야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필살기는 이제 마스크를 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뭐야 씨발. 자 이제부터 기술이 변합니다. C공격 그리고 X공격 그리고 대시 X 점프 X 점프 C 그대로고요. 그리고 점필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냥 기본기가 변한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죽을 시 노우 하면서 소리를 날리는 기술이 있어요. 으아, 함정 수사래. 자, 보시면 이제 기술 씁니다. 이거 탄약도 있어요. 있어요, 아무튼. 맞춘 적 있습니다. 에코 마스크 였고요. 그리고 불타는 로켓 해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일리지 100개로 구매할 수 있는 악산이고요. 우선 스피드가 4칸 고정이네요. 스카 왜 발랐죠? 자, 우선은 부스터 모드 대필 똑같고요. 어, 뭐야, 대필 점프이 생겼네요. 아, 원래 있던 거네. 네, 그냥 기존과 똑같고요. MP 소모 감소 충분해요. 자, 봅시다. CC보기 MP 소비량 감소, 대CC 모으기, MP 소모 감소, X 모으기, 데미지 증가 33%. 애초에 X 기사 안 씁니다, 로켓 해머는. 그리고 대시 X 모으기, MP 소모 감소, 점프 X 모으기, M 소모 감소. 시쟁아, 에코 마스크 글자 치는 거 넉백 내성도 3대만 맞는 거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대필 새로 생긴 기술이네요. 아니구나, 똑같은 기술인데. 마지막에 날리기 판정이고요. 그리고 ZX 데미지 38% 증가, 그리고 찍기 판정 데미지 반감 보정, 그리고 필살기 점필 뭐야. 3단계 강화 뭔데? 십자새끼들아, 잠깐만, 뭐죠? 그 3단계 강화시 불기둥이 솟아오른다네요? 높은 데서? 여기서 하라고요? 아, 누가 써요? 자, 일단 기본적인 콤보 알려드릴게요. 점프엑스가 이런 식으로 판정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ZX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ZX로 찍기, 그리고 ZC, 그리고 또 찍기 판정 이지선다, 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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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C 날려주고, 그 다음 또 이지선다, ZX 혹은 기 안 모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악살입니다. 말 그대로 찍기 판정으로 이지선다 건 악살이야. 어, 데미지 좀 괜찮아요, 또. 점프 났습니다. 그리고, 자, 플랜트 덴타클 레드가 있네요. 자, 플랜트 덴타클의 단점은 뭘까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조건부 악살입니다. 조건을 채워야지만 세진 악살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ZC. 기존에 비해 빨라집니다. ZX 기존에 비해 빨라집니다. 그리고 자, 원래 이 필살기라는 기술을 3번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3단계가 되는데, 필살기를 맞추면은 HB도 차고 MP도 찬다네요. 그리고 가불이야! 자, 이런 식으로 되면 1단계 각성이 됩니다. ZC, MP 소모 감소, 그리고 점필 가불. 오! 커맨드 앞뒤 앞시 이제 2단계에서 할 수 있네요. 원래 3단계에서 할 수 있는데, 커맨드 씨는 이렇게 공중 판정이에요. 그리고 또 필살기 3단계 세반향 됐고요. 그리고 ZX 아, 잠깐만, 이거 묶음 있었거든요. 잠깐만, 이걸 내 묶음이었는데? 패트, 야, 뭐 안 되네,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원래 이게 묶음이 됐었어요. 이렇게 써야겠다, 그냥. 그리고, 아직 묶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냥 평지 안 되고 일단 ZX로 시발을 해야 되네요. 시발점을. 야, 이거 맞네. 이제 발동수도 빨라져가지고. 아, 원래 똑같은 건가? 그리고 아, 판자이 강화되네요. 날리기 판자이고요. 커맨드 X도 발동수도 빨라지네요. 맞네, 맞네. 그리고 필살기 가불에 MP 소모 HP 흡수.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높은 평가. 오케이. 이 플라이언트 덴다클은 각성 상태 신스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부가 너무 까다로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쉽게 해주다니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높은 점수 드릴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얼음 브라죠. 얼음 브라. 브라이어리 가든 얼음 버전. 어디였나요? 이거죠. 브라이어리 글레이시아. 옛날에 팀 서바 때 많이 썼는데 그 전에 자, 오늘 그 시간의 인형이 이렇게 디자인이 개선됐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디자인 개선만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고대병기 인형을 가지신 분에게는 네, 좀 억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운영진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집 하나 줬어요. 이렇게 고대의 일부분이라는 코디 악세를 줬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성능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코디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능 없어가지고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까 뽑았던 거 마일리지 두 개짜리 공룡 인형 까지 보여드리면서 얼음보라 갔습니다. 이거 보기 끼자. 그냥 데미지 뽕발 좀 보게. 내가 알기론 브라가 근거리일 거예요. 원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근거리 같거든. 그때는 이제 원거리 능력이 없었거든. 자, 우선은 공룡 가방 비키니로 이렇게 공룡 가방 써요. 봅시다. 자, 점프 X. 뭐야, 바뀌었네요. 당연히 콤보. 뭐야, 아, 네, 그냥 꿀이구요. ZC 얼어붙은 장미꽃을 전방으로. 뭐야, 와우, 이런 기술 생겼네. 허허. 그리고 ZX 기존에 비해 빨라진다네요. 이거 되겠네. 그리고 점프에 기존에 비해 빨라지고 MP 소모 감소. DCX ZC 가는? 그리고 필살기 밀쳐내기 판정 가불이야. 그리고 커맨드 압대압엑스 기존에 비해 똑같은 장미지만 발동도 개빨라지.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점필 필 못 막네 이러면? 점필이 원래 발동수가 좀 느려가지고 반격기가 되는 타임 있었는데 이러면 어쩔건데. 아, 반격기로 심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옛날에 콤보가 어떻게 했냐면요, 점필 필살기 데시엑스 이건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점필 데필 필살기 뭐 이러시면 되겠다. 와, 옛날에 브라이 가더니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필이 확정률이라서 좀 대빡쳤는데 이제 이지선을 걸어버리네. 와우 씨. 이거 보그에 잠 추뎀 등 하나 볼게요. 원래 이게 이 정도 꿈 아니었어. 점필은 가불 아닙니다. 막으면 돼요. 근데 필살기가 가불에서 이지선 다 걸린 끝인데. 아, 원거리 아니죠. 11.5 봐봐, 근거리 11.5 9.6 11.5 9.6 11.5 9.6 11.5 9.6 11.5 9.6 11.5 9.6
오뎅이죠? 이거 근접이야 근접. 그럼 이제 바운티 끼는 이유가 확실하죠? 아, 13.1? 야오! 이거만 던져도 그냥 꼼짝을 못하겠네! 뭐야? 이거 되나? 아 이건 안돼. 그럼 이건 되겠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악세 자체를 원래 띠꺼웠어 이 악세는 진짜 팀서머 때도. 근데 더 띠꺼워졌고요. 엑셀레머 자체는 원래 좋았어. 라벨이 자주 썼던 악셀인데 거기에 데미지를 추가 넣어서 약간 군침 돌게 해줬고요. 플랜트 덴다크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소울로 축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조건부 악세의 그 조건을 정말 편하게 했고요. 에코마스크는 그냥 재밌으니까 네, 욕설 넣으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최지도 다시 만드세요. 배틀블런드 삭발선 지면 끼세요. 그리고 천왕성 인형 그냥 그래요. 하지만 솔직히 재밌긴 해요. 아직도 재밌습니다. 토치 슬퍼요. 이것만 생각하면 배가 아픕니다. 황거합 공방학세요. 그냥 그냥 무사시 정도 느낌 내면서 하면 돼요. 간다 하죠? 자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럼 실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